겨울이 왔네, 겨울이 왔어. 어우 선배 밖에 날 진짜 너무 추워요. 어서 김대리, 내가 보일러 뜨뜻하게 틀어놨어. 어우 감사 감사. 아 근데 집에 웬실이 이렇게 많아요? 아 내가 요즘 뜨개질을 하고 있거든. 아 뭘 만들고 계신데요? 아 혹시 저를 위한 이 목도리?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 나무들은 얼마나 춥겠어. 이 추운 겨울날 나무들이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나무옷을 만들어서 기부하려고. 이런 게 바로 재능 기부지. 아니 우리 선배 마음씨가 이렇게 따뜻하셨었구나. 그렇지. 아 근데 이만큼밖에 안 드신 거예요?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나무들 옷 입히기 전에 얼어 죽겠네 죽겠어. 아이 그러게 말이야. 기부도 하고 싶고 나의 따뜻한 마음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내 손이 곰손이라 많이 느리네. 같이 할래? 아니요. 이 따뜻한 마음 하나 원큐로 널리 전하면 되죠. 에 됐어. 뭐 또 김대리한테 기부하세요 이러려고 그러지? 참 선배 하나 원큐 기부이체 서비스 모르시는구나? 이 적금 만기가 되면 이자나 원금 이자 전체를 자동으로 기부해주는 이 편리하고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서비스가 있다니까요. 뭐 그런 게 있어? 그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적금 만들 때 기부 신청 안 해놨는데. 걱정도 팔자야 진짜. 이 적금 만기 해지 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오 그럼 하나 원큐로 나의 따뜻한 마음을 바로 널리 알려야겠군. 기부 기부. 박대리의 슬기로운 기부 생활.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기부. 하나 원큐에서 적금 만기 시 이자 5월 원리금 자동으로 기부. 기부금 신청으로 기쁨을 두 배로. 기부이체도 스마트하게. 자, 기부이체 서비스 신청 완료. 김대리도 가입했지? 아, 당연하죠. 아, 그럼 이제 이 다 뜨면 목도리는 저한테 기부하시는 건가요? 에휴, 내가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다. 자. 어? 근데 이게 뭐예요?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? 진짜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? 아이 속구만 살았어. 진짜 선물이야. 어 선배 연말이잖아. 따뜻하게 하고 다녀.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. 네.